턱칠맨 형, 형 이제 무기 어떻게 사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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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어? 어? 아 형 농담 농담! 설마 닫겠음? 이 새끼는 눈 20 상승한다 했는데 아, 눈이 10 상승한다고 돼있네 이 개같은 놈. 나한테 사기치는 이거 이거 운전 중이야. 나갈 바래 나갈 바래. 아이 못사 아, 빨리 샀지. 이비한 열 마리 죽이래. 나도 그 퀘스트 하고. 이비한 열 마리 금방이야. 야 산다크에 비하면 못 사는데 엄청. 야 이비한은 이비한은 금방이야. 그냥 껌이야. 야 모자 줄까? 모자 여덟 개인데. 형 내가 모자 17개 줬어 이미. 만들기도 3개 준대. 야 형 필요 없어. 일단이 아까 내가 구해오라 한 거 몇 개 모았어? 나 모자 나 모자 나도 나 어? 아직 봐봐. 안 나왔던데? 아 아직 어 진짜? 아 응 뭐지? 뭐가 안 나와? 고드름 구해오라 했는데 고드름 그게 처음부터 젠이 안 된대 계속 뭐지? 아 수링님 죽었어요 죽었어 에 디 이디안 잡다 뒤졌어요 아 뭐 이디안 잡기 개쉬운데 얘 뭐야 개호군데 얘? 한 마리 잡고 얘는 아까 전에 잡았던 거 같아. 기다려 보자. 오케이 오, 잡아 잡아. 한 세 배 어려운 거 같음. 샨타크가 더 빡세긴 하. 아 근데 회복 보주 있으면 샨타크도. 아 근데 평일에 하니까 지금 일요일 같아. 인정 여러분들? 어 내일하고 모레 치워야 될 거 같아. 와 레벨업했다. 원래 진짜. 아 나는 해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진짜 오늘 잘 때 설렜잖아. 오늘도 하고 또 일요일 날도 해신 한다고? 되게 설렜어 진짜로. 약간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통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뭔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정말 평화로울까? 여기서 리타님만 살아 있었어도 네? 참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쵸 리타님. 이미 뒤졌어. 야 사던전 누구 있다? 뭐가 사던전이 누구 있다니? 뭐야? 소리 나는데? 당연히 네? 누구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가 있지. 그럼 누가? 근데 아버지 아까부터 계속 고리 문어 잡는다 하지 않았음? 어. 오케이. 고리 문어. 방해해도 됨? 방해해도 됨? 방해하세요. 어? 저 신간보소? 아... 뒤졌다. 죄송해요. 아버님도 그... 죄송해요. 나 옛날 처음 자던져 왔을 때 그쪽한테 죽던 그나 아니야, 어? 아, 예, 알죠. 더 이상 기억이 옛날에 죽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더 이상 당신의 시대가 아니라고. 어. 맞아, 아. 더 이상 단신이 아니야! 아, 작곡밥인 줄 알았지. 어, 뒤졌다, 넌. 뒤졌어요. 어 개빡치네 이거. 맞나 얘 몇 마리 잡아야 되냐? 열 마리. 아니 그 템살라면. 야 근데 아직도 골렘이 살아 있는 애가 있더라. 어 뭐야 리탄 죽었는데? 리탄 나 이거 일부러 죽인 거 아님? 보고 쓰지 마. 지금부터 방패스테를 찍어. 야, 그건... 지금 아버님 나 아니 근데 이거 스킬 방패스테지. 쓰고 있다가 님이 죽은 거라고요. 이거 한번 봐봐. 왜 아무도 안 샀어? 스킬 쓰고 다녀?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 죽이니까 그렇죠. 리타님 몬스터인 줄 알았나 보죠. 감히 중력이한테요? 그러니까. 약간 초록색 닮으면 안 돼요. 약간 초록색 약간 기본 느낌이긴 하지. 아, 오늘 레벨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사냥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어우야. 어우야! 범위기 끊어. 와 이. 와 또 알아서 가서 죽네. 리타님은 아니 나도 뒤질 뻔했어요 주명님. 지나가진 않잖아요. 와 너무 세잖아요. 구라치지 마요! 몬스터 잡다 죽을 뻔 해놓고! 아니 궁극기 왜 자꾸 쓰세요! 아니 오늘 사람 없어서 내가 안 걸리잖아요! 어차피. 아 진짜 너무하시네! 어? 아... 아니 스킬 쓰세요! 그쪽도 내가 안 걸려요 어차피 막 써도! 아 진짜요? 센가봐요. 네! 그건 맞음 오늘. 와 오늘 사람 없어서 내가 안 걸려요. 아 저는 정식하게 한 번도 안 쓰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쪽은 병타가 세니까 좀 그렇지 나 병타가 약하다고! 병타 세시잖아요 지금 네. 엄청 세신 거 다 하는데! 아니 그쪽 평타 잡았으면 좋겠다 몬스터 나는 그쪽 데미지 평타 몇 나오고? 저 평타요? 한 5천? 네. 6천? 아 어디 갔지 이 새끼 아니 무기만 5,6천이면서 구라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구라라뇨! 구라라뇨! 구란가? 걸렸죠 6천이면 한 3배 정도 보면 되겠다 종료가 이 새끼들 나올 때 됐는데 한 마리 더 방패는 언제 잡을 수 있음? 아 맨손으로 6천인가? 몇 시냐고 알려줘라고! 잡게. 아니 니가 그 도서관에서 구매해서 쳐 보라고! 그래 니가 보라고! 팀이잖아 절로 봐야 되겠다 알려줄 수도 있지. 어 나왔다 아 이제 나오네 사실 어 리턴 또 죽었다 민영아 왜 대장 잡냐고 고리문어 아니 내가 사냥 쳐 리턴이 민영아를 어떡하라고 아니 왜 저 잡냐고 아니 이거 같이 잡아야 돼 이 바른데 어떡하냐고 아 박핑맨 왜
어이씨 뒤질라. 아 근데 잠깐만 나가봐요 욕 좀 하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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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아 나도 빨리 해. 하고 싶어 나도. 아니 무슨 욕을 안 하면 뭐 병 걸렸어 무슨 너네들? 아니 욕을 안 하고 못 살아? 아 사망쳤다! 스님님 빠쳤어. 야 이씨 아 다쳤어 야. 씨앗 심어야지. 에 여기 평화 지역이 흑드름이 씨앗기야. 어떻게 아쿠아 소울 뭐하고? 안돼 안돼 참아. 해 김다혜는 부르투강을 먹고 싶어요. 아쿠아 소울 먹어보고 싶었어. 해 부르투강 먹고 싶어요. 해족수 더럽게 안 주네. 오늘은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아 뭐 깜짝 놀라게. 아 수인 참아. 개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해 수인은 부르투강. 아 또 핑맨이 막았어요. 제가 300개를 먹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아 진짜 나 세 마리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았잖아. 누나 알았어 누나 알았어 누나 잡아. 아 너무하네. 누나 근데 여기 이거 어쩔 수 없어 경쟁사회잖아. 이씨! 아 근데 생각해 이거 숭이면 적이잖아. 일단 근데 근처에 골렘 더 없었어? 나 진짜 한다. 지난해 차에 남았던 애들인가봐. 아니 여기 경쟁 지역이라고요 이디야. 아 잠깐만 골렘 죽였다고? 아 골렘 살아있길래. 잡자고요 한 마리. 아 그럼 저번에 차 안 죽은 거라 죽여서 상관없어요. 저번에 차 안 난 거 맞지? 이 마리 잡는 건 어떻게? 쟨 안 시켰다며. 아까 물어봤어. 네, 쟨 따로 시켰냐고. 쟨 안 됐어요. 네. 쟨 죽여도 돼요? 따로 시켰으면 잡으면 안 되는데 안 시킨 거니까. 와 근데 개 똑똑하네. 만화 골렘 남은 거 찾으러 다닌다고? 아니 그냥 사냥하다 옆에 있길래 잡았어요 미친. 아 그래요? 아 마비. 저번에 저 왜 아무도 못 찾았어 그니까. 아 왜 안 나와 이 시키여? 네. 나오라고. 어 나 몇 마리 찾았는데? 멋사 모른데 멋사 뭐니? 만화 골렘 뭐니? 만화 너라도 뒤져. 아 또 그냥 루치부터 보고 어 나왔다. 골렘 골렘 그 패치노트 보고 자 잠깐만 블루버프야 블루버프? 어 롤 블루 같은 거야. 어 와 쿨타임 죽으면은 어 쿨타임 피부가 좀 아 리타 그만 죽으라고! 그냥 사냥을 안 할게. 아 계속 깼다 금방 깼다. 따로 나 동빙고 얼음 담으러 갈 거야. 미친 놈들이네 저거. 리타리 위에 고리 무너줄게 리타리 위에 가로판. 근데 개 소름 돋는 게 오승철이 오니까 박리타가 입을 꾹 다물고 있네. 그러니까 한 마디밖에 안 했어요 오늘 리타님한테. 그렇죠. 근데 리타님 저쪽 팀에 있을 때 맨날 이랬어? 패시브. 거의 그랬을걸요? 거의 그랬다고? 아마 더 심해. 언더가 왜 네가 우리를 판단해? 너 모르잖아. 저기 여러분들 아니 왜 내 엄청 중요한 거야 만화 골렘. 알려줘 알려줘. 네 몇 속에 네가 네이버야? 네이버 네가 구글이냐? 한 번만 여기만 봐볼게. 또 개지랄 또 갑자기 개지랄. 네가 사파리야? 네가 어? 뭐야? 아니 근데 머싸 없으니까 너 우리가 대장으로 터뜨려서 머싸야 한번 혼내줘 그냥. 가자. 뒤질래요? 몰려다니지 마요. 야 우리 몰려다니지 말래. 야 일단 퀘스트 깨자. 어? 고맙네. 와 48만 5천. 자 해적소의 무기를 가지고 있나.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린다던데. 아 미친 해적소의 무기 구해줘야 돼? 이 개같은 해적소. 어 나왔다. 잡아줘야지. 근데 한 번에 나온다면 개꿀? 해적수의 무기가 뭘까? 여러분들 구한 사람 있어? 해적수의 무기 해적수 창이라고 있음. 와 얘네 네. 가뜩이나 개체수 없는 애가 어? 잡기 힘든데 이 빡치는 애네 얘. 야 아버님 그거 게임 어 근데 해적수도 개체수 많이 늘었는데 동굴 쪽에도 있는데? 어 동굴 쪽 잡았어. 옛날 해적수 어 이 새끼 체젠 뭐 미친? 옛날보다 좋아졌네 어쨌든. 개 개만 나온 거야 다른 개 하나 있음. 개 하나 있음. 야 이 새끼 갑자기 무슨 키가 계속 차는데 뭐야? 어 맞음 개 하나 있음. 그 옛날 그 보스급 이디안 한 마리 숨어 있음. 미친 놈이네 이 새끼. 개는 뭐 더 줌? 어 개 잡으면은 다곤 무기 중. 산 옆에 있는. 아니 근데 일단 이거 그냥 보호권 쓰고. 제가 다곤보다 세다 소문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어, 보호권 써. 보호권. 이제 보호권 쓰면 안 죽잖아. 그냥 보호권 쓰고 죽여. 차라리. 돈이 괜히. 없어. 아 보호권 있다. 아이씨 내가 그냥 내가 써줄게. 아 어머니 썼네. 아 근데 우리 리타는 내가 지켜줘야지 어? 약간 갈색풍이라 물싸움. 아니 엄청 리타는 근데 여기서 사냥할 때가 아니야. 그니까 내 고드름 언니 내가 만약에 악원이면서 니 던전 가서 얼음 다 캐고 지금 사도전 얼음 다 캤다. 고드름을 10번 갔다 왔는데 다 계속 없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문제 있네. 어쩐지 지난 해차에도 안 되더라. 고드름이 안 생겨요. 그니까 누가 파밍한 사람이 있어?
근데 아니? 아닐걸? 아 내가 근데 그거 아니야. 일단 이거 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얼음 캘 생각을 이미 했다고? 어이가 없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얼음 그래? 아니 얼음을 깨야지 전직이 됨. 개빡침 20개나 구해오래 6단계. 좀 덥나보죠 그 교관이. 아 6단계 장난 아니다. 6단계가 구하기 힘들음. 에어컨 에어컨 놔드려야겠네. 어 어디갔어 얘? 야 다음 해철 보물상자 받으면 그걸로 이렇게 한번 뽑아봐야겠다. 상자깐 개부럽다. 상자깐 움직여야지. 아, 상자 또 이러네. 니타님 방금도 죽은거에 대해 보호권 써서 살았다. 아 죽는게 개부럽다 사냥 방식. 그건 맞지. 네크로맨서 하고 싶다. 아 네크로맨서 전직 쌉 가능 인정? 바로 하세요. 어? 안해. 너 그렇게 말하니까 안할래. 바로. 아 뭐 에? 근데 사냥할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사냥은 진짜 좋아. 와 이거 소리 봐. 와 경쾌하다. 계획 없는 목표는 이게 렉만 없었어도 네크로도 아주 좋다고 스킬 쓰니까. 오케이. 아 진짜 여기가 퀘스트 끝임? 어디 거까지 깼는데? 모자 이디안 모자가 끝임? 아! 어, 모자 끝. 야 근데 진짜 싫어하냐. 벌써 40분도 지났는데? 40분 지났네? 예? 나도 모자 남는 거 줘! 아, 한 마리야. 누나 줄게, 누나 줄게. 누나 아직도 거기, 거기야? 10개 줄게, 10개. 근데 반대편에 사냥하면 안 돼? 나 여기 사냥하잖아. 아니, 나 이디안 잡고 있는데 대장님 여기가 있어. 있잖아. 아, 레알? 거 없음, 그 옆에? 아이고, 불쌍하다. 아, 여기 두 마리 있다. 전골의 부족 케일이 있대. 16렙인가 봐. 아니 아니 아니. 솔직히 다곤 잡으라네 건방지지. 다곤 잡아야지. 아. 수인 누나 수인 누나 주세요 해봐. 아니 멋져요 퀘스트 다 읽어봐라 너. 한다고? 152는 찍자고 오늘. 오케이 152는 찍어볼게. 다음 회차 3번만 하면 되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160 돼야지 다음 던전 가지는 건가? 아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왜 다곤 입장권은 그대로예요 가격이? 뭐가? 원래 종일권이랑 뭐가? 오후권이랑 가격 다른 거 몰라요? 아니 어이가 없네 저 새끼 말하는 거? 가지 아니 맞잖아요 종일권이랑 오후권이랑 다르잖아요. 아니요 종일권 하는 데는 안 가보셨을 수도. 아니 1시간 하는 게 어디서 어차피 2시간 10분 동안 혼자 해야 돼. 아 싫어요. 아 여기 집사 좀 하라고요? 뭐지? 여기서 합성하라고요? 네, 묻어버리지 그래요. 관점 만들어서. 방금 뭐 싸워? 욕하지 않았냐? 욕하는 거야? 저도 욕 안 했음. 욕 안 했음. 쟤 약간 욕 안 했다 우기면 욕이 아닌 줄 아는 거 같은데. 누나 누나 이거 줄게. 누나 이거 줄게. 움직여 누나 움직여. 누나 욕하지 마. 누나 미안해. 알았어 욕하지 마. 누나 미안해. 누나 이거 줄게. 자네 수님은 방해하지 마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이거 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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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엄청 놀라게 해주려고 나중에 그냥 바로 캐스 깰 수 있어. 아니 아버님 고리문어 그렇게 많은 거 혼자 다 먹는다. 고맙다 해. 고맙습니다. 고리문어요? 아니 위에 있잖아. 아 위에 거 잡을게. 위에 거 잡을게. 고맙습니다 해봐. 잠깐만 여기 한 마리만 달라고. 아 거기 한 마리를 안 잡을게. 아 루트가 거기 한 마리가 딱 맞음. 오케이. 거기 한 마리 안 잡을게요. 누나 그거 방금 누나가 먹었어요. 리시 해준 거야. 고 고마워. 아 이거 아버님한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먹을 수도 있고 세상 그러니까, 살아보고 우리 양성님 상향보기가 아이 강한 자한테 이제 고추는 주내야지. 아래쪽에서 궁극기 쓰고 위쪽에서 고리문어 잡고 오이씨 괴랄함 그게 중요하긴 해. 오이씨 나 뭐야 이거 왜 바뀌었어. 높이가 좀 크던데. 아래층 위층 난 총 3층 잡아야 돼. 그래야 빨라. 미쳤네. 그래야 빠른 게 에이. 아니라 형 다른 사람이 1, 2층 잡을 때 용의사 3층 잡아서 빠른 거 아니에요? 모나야 형 근데 근데 더 세진 거 같긴 하다 나. 어 이디안에 근데 만득이랑 너블이 없음? 근데 독소 누구 져야지 그 경험치 올라요? 중립? 독소로 아, 네. 경험치 아닌데요? 코델리아! 독소 경험치 맞아? 코델리아! 코델리아? 몇 개 줘야지 경험치 얼마 하죠? 그 아버님 그 젤리피쉬 다리랑 그 2층 가면 있긴 해. 아 나 10마리 잡아야 된다고. 아 근데 나 이런 거 원래 안 알려주는데 나 원래 나중에 알려줘야 된다. 어, 아니 난 중령이한테 아, 많이 알려준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 그건 또 맞지. 그 2층 가면 있어. 2층 가면은 그 왼쪽 꺾으면은 그 아이템 다 교환해줍니다. 젤리피쉬랑 다 들고 가면 돼. 아 이디안 여기 안쪽에도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아, 밑에 네. 애들까지 다 잡는 거구나 중령이가. 그럼요 그럼요. 잡템까지 다 모아서 경험치 싸그리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보다 빠르다고. 아니 난 근데 메인키도 아직 못 깨가지고 그거 할 때가 아니긴 해. 뭐라고? 모자 몇 개 있어야 돼 모자? 나 누나한테 10개 넘게 줬는데? 아 근데
그래요? 아니 따뜻해 왜 하는 거지? 아니 모자 몇 개 정도 만들면은 보통 깨지나 코아솔 300개 되죠? 네, 곧 있으면 저쪽 젠 되겠다. 한 30개? 한 40? 50? 30, 40개 정도? 300개 만들기 개빡셈. 나 잠깐만 좀 있으면 야 잠깐만 중요한 다섯 세트였나 그게? 꺼지면 안 돼요? 제가 뻔히 잡고 있는데 그걸 치는 한 다섯 세트면 되긴 한. 놈이에요? 네 세트라고 한 50개? 50개? 아 그 정도? 스님 뻔히 와 무기 나왔어! 무기 맞아! 무기 나온 거 같아 뭔가 느낌은 무기야. 이것은 무기의 느낌. 헤헤 핑맨이도 이랬어. 아 무기 나왔네. 내려와봐요. 형 왜 그랬어요? 스님 잠깐 내려와 보라니까요. 스님 상태 봐봐요 지금. 아 이 새끼다 이 새끼였어. 이 새끼 피난다는 새끼 이 새끼네 미친. 아 근데 잠깐 내려가 봐요. 니타님이나 시민 생각해서 이거 잡아줘야겠다 좀. 어? 나 내려가라고? 왜 싸우려고? 시르드 시르드. 아 스님 재밌어졌어 근데. 아니 뭐 싸? 기성말로 욕해요. 기성말로요? 캡처해서 삐삐 올리셈. 아빠. 캡처해서 유튜브 썸네일로 쓰셈. 그러면 인정. 난 깨져야지. 자네가 160 레벨이 되는 말 착한 오징이 오징어에게 가보게나. 돌릴 거야 힘줘도. 와. 아 안 들렸는데? 지금 턱에 땀띠 있잖아요. 아 미친. 안 들리는데? 아, 저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 레벨업 다음 회차에 많이 가 나가겠네. 자기 전에 적어놓는 거 아니고 어떻게 돌려줄까? 오늘의 드립 일기. 아니 저 약간 경험에 빗대갈 수도 있어. 저 한 마리만 딱 잡아오고 잡아올게요 여러분들. 한 마리 못내기 하러 가요. 아 이디안 샹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돼? 120개밖에 없어. 10초 안에 안 나오면 간다. 120개면 마른 거야. 아 맞다 스컬리언이랑 그것도 다 잡았어야 됐네 와이버. 사파이어로 잡으라고? 우리 집에 사파이어 있나? 리타님? 와 시민이 한 세트만 안 들고 있었으면 흑두루미 새끼 진짜. 딱 나와주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 무슨 와 이 한 마리 더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어 여기 나왔다. 내가 지금 다 모았거든? 네 용병이 한 세트 들고 있어서 22만 경험치 22만 6천? 형 그럼 뺏기면 레전드 아니 갑자기? 다음에 제 갑자기 포르투 강사면 뺏기면 현피 들어갈 거야. 지금 고민 중이야. 대리로 접속할지 인형 징역 살고서 무기 얻을지 말지 고민 중이야. 근데 고민할 만하지. 겁나지. 22만 6천. 아이 누나가 브루트강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디안 10마리 안 잡았다. 오야 경험치 뭐 이리 많이 올라? 잠깐만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22만 6천에서? 이디안 10마리 8만 경험치 가까이 오르네. 미친 소리야. 아 우리 모자랐는데. 나? 나 그냥 해적 쏘자봤는데 버려야지. 6만 올랐네. 아 근데 해적 쏘는 경험치 잘 주긴 하는데 젠 시간이 너무 길어 못 잡았어. 그거 인정. 집에 사파이어 시민한테 있나보네. 김만득도 샀습니다. 뭐 샀어요? 님들이 하도 원하던 티르빙이요. 와 근데 그거 가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야 스탯이 되게 내가 살려고 했는데. 와 극한의 컨셉충 아니냐? 야 멋스야 이제 스발린 남았다 스발린. 아 근데 진짜 한 가지 말해도 돼? 이거 티르빙 하려고 지드러미 찍었더니 지금 한 5일차 동안 공격력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2층에 왼쪽에 어디 있다는 거지? 2층? 방패 하나 남았네. 아 쟤한테 빨리 모아서 스발린 사야 돼 빨리 모아서. 스발린 스탯 좀 알려줘봐요. 로이? 잠깐만 이거 나 볼 시간이 없어 지금. 볼 시간이 없어. 브루트강 내가 못 먹으면 해적수의 무기 10개 미친놈 아니야 이거? 못 먹으면 여기 없어도 되잖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쓰고 있는 거 못 먹으면 그냥 못 써. 아니 나 너 근데 그거 방어구 사야지 방어구. 방어구는 사야지. 뭐 밥 아저씨야 얘. 쉽네. 방어구는 방어구도 깨진 악마수로 사는 거예요? 아니야 블루아쿠아야. 그러니까 너는 남편님 없어서 안 팔아. 고리모노 가자 그냥. 패스를 깨야지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 얻는 거 아니야? 오늘 고리모노가 좋아졌으니 난 고리문 하나 해야겠다 그냥. 야 그래서 남는 게 뭐라고? 야 근데 스발린 지금 가는 애들 나 들 수 있냐? 방패 망치 넣은 방패 망치 이런 스발린? 어? 야 근데 스발린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냐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없지 않음? 원래 리타님 유력했는데 리타님이 뒤져버렸어. 좀 올리면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타님 비늘 조심. 도움이 아닌던데? 개꿀 개꿀. 아감이랑 그것만 찍어야 되는데? 너 200렙 찍으면 가능할 듯. 나이스. 너 200렙 찍으면 아니면 가능. 물고기 겁나 10개 됐어. 얼마나 올랐는지 봐봐. 근데 물고기도 물고기 나름이지. 맞아. 와 13분 정도 남은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 근데 방패 먹는 사람 인정해줘야 돼. 어, 경험치. 아, 나이스. 야, 이거 3레벨 엄만 하면 되네. 해적수만 틈틈이 잡아주자. 3레벨 맞아? 어? 3레벨 맞아? 얼마라고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네가 방금 그러지 않았어? 한 마리랑 만. 여기는 누가 잡고 있는 거지? 이거 만드기니? 나 저거 방패 없어도 못 쓰겠네. 보리포너도 시장 없네. 야, 방패 스택이 뭐야? 아가미 400. 벌써 아니, 아가미 400. 비늘 400에 아가미 200. 너 저거 쓸 수 있었어요? 아니야. 야, 이거 그럼 스님이 먹나 이거? 아, 이거 모르네. 게임. 야, 저거 사서 경매 올려. 아니면 일단 사놓고 사놓고 고민하는 거 어떠? 여기는 우선 사놓고 고민해봐. 근데 그러기에는 그냥 레벨업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 잡자 잡자. 어, 아무도 안 가? 네크로맨서는 여기까지 맞네. 아, 이 게임 재밌냐고. 야, 이 게임 개꿀잼이 여러분들. 아, 가장 갑자기 개꿀 잘못 보는 건가? 1층에도 스킬이 많네.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잡는다고 지금. 야, 중령이가 여기 사냥터 개꿀이야 진짜. 딱 사냥터가 중령이 사냥하기 딱 좋아. 여기 사냥터는. 그러니까 지형이 4던전만한 게 없어 지금. 근데 다른 지형에서는 중령이가 그렇게 빛을 못 발했는데 딱 여기 던전이 딱 맞는 거 같음. 4던전 개꿀. 그리고 네크로맨서 나밖에 안 갔죠 지금. 어, 미친애들 이제. 여기 많이 놀러 왔네 이제. 저거 누구야 근데? 저거 저 스발린 사도 저거 스탯을 다시 찍으려면 진짜 200렙 될 거 같은데. 200렙 돼도 힘들겠는데. 200렙 돼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아, 근데 여기 애들 오면 빡세나. 근데 형, 근데 형이 지금 브루트강 먹는다 보장이 없어. 머사나 갑자기 스님이 미친 척하고 사버리면. 아, 근데 내가 지금 제일 빠르니까. 아, 이거 머사님, 머사님 뭐 잡아야 되냐면 오늘 아무것도 안 잡고 나중에 혼자 방송 키고 2시간 10분 동안 고리문어 잡으면 해보세요. 돼요. 나 이미 400게임 싫어요. 지금 10분 동안 돌아 그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두현 씨 뭐 혼자 꿀파밍 하시는데요? 400개가 아니랬다. 250게임 벌써. 야, 어떻게 보면 엄청 좋다. 야, 혼자서 사냥터 독식할 수 있네. 그러니까 렉도 전혀 안 걸리고 그냥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개꿀이네, 개꿀. 야,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끝나기 전까지? 아, 10분, 10분. 거의 10분 가까이. 10분. 아,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고위모는 순삭 당하는데? 아, 10분이면 안 되겠다. 야, 이거 몇 개야? 다음에 누구한테 가? 박오류 다음에? 님들 다들 레벨 오늘 몇 레벨씩 함? 박윤희 다음에요? 아, 나 몇 레벨 업했지? 오, 레벨도 몇 개 얻었음? 킹맨 형? 이거 루트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고리문어 이거 퀘스트는 나중에 깰게요. 아니지, 잠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뭐라 계산해봐야 돼. 뭐야, 무슨 일이야? 내 거 스킬한다. 너 대신에 종말이다. 나 지금 내가 잡았는데 창고에 몇 개 있는지 몰라. 아, 왜 아버님이 잡았어요? 뭐야, 아버님이 시장 어떻게 왔지? 야, 나 경험치 책 안 먹고 경험치 200만 올렸다. 야, 나중에 어쨌든 야, 다음 회차 깨진 그 아쿠아솔 판다. 나 지금 초과한 거 같아. 갖고 있어. 근데 굳이 살 사람이 없어. 아, 스발린 얻어야지. 아, 그러네. 일단 사요, 형님. 일단 사요, 일단. 아니, 깨진 아쿠아가 지금 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야, 핑맨님 몇 개 필요하세요? 먹어요. 지금 깨진 아쿠아솔. 아, 빌려주고 다음 회차에 배로 갚으라고요? 아, 다음 회차 남는 것만큼 달라 걸려. 네. 근데 님은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님 몇 개 있는데 지금? 개꿀! 다 잡았다. 한 세트 6개요. 네, 그럼 안 돼요 어차피. 네, 그럼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긴 한데. 머사 아니면 너블이에요. 형, 그거 말고. 어, 그래, 너블이도 있었네? 저 세 세트 50개요. 나 포기했음. 나 안 잡을 거임, 박원. 더블이가 망치 먹어도 레전드네. 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저거 해적수에 무기 10개 가져다 주면 경험치 준다는데 저거 깬 사람. 저요. 저 깼어요. 깼음? 옛날에 네. 깼는데? 얼마 10개 갖다 주는 거? 예. 네. 그 반복 퀘스트? 아, 아니요.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개 그건 한 개 갖다 주는 거고. 메인캐는 한 개. 그러니까 10개 갖다 주면 뭐 경험치 막 100만 주냐? 아, 100만은 짜겠다. 그러니까 저거 좀 그래서 아, 딱 봐도 조금 줄 것 같길래 안 했는데. 아, 고리문어 반복해는 얼마 안 주겠지 당연히. 아니 해적소검. 해적소 무기 10개 갖다 줘야지 경험치 준대. 무기 10개 준다는데 많이 주나? 그것도 얼마 안 줄 것 같은데. 젤리피시 60개 갖다 주면 경험치 8만 줌. 아, 진짜 미쳐. 안 할래 그거. 다리 60개 갖다 줘야 돼. 아이씨, 고리문어가 제일 빡세네. 반복해는 그냥 잡는 게 제일 나.
근데 중형님은 그냥 잡다 보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겸사겸사를 얻는 거고 중형님은. 아, 이거 잡으라 해 아가씨. 어. 야 근데 너가 먼저 스트렸잖아 아까 전에. 왜 내가 스트림하려고 하면 뭐라냐? 제 눈에 보였다고요. 제 눈에 먼저 보였어요. 아 그래? 네 눈에 먼저 보이면 될 거야? 그쵸. 어, 제가 그래. 신발라놨기 때문에. 어. 아니 근데 나 아밀라 아제 구매할 거 아니면은 뱉으셔야죠. 나 경험치 15개 있음. 하나만 줘봐요. 왜 자랑해? 그러면 안 되잖아 미친놈아. 경험치 책은 안 돼. 아 나도 위아래 스킬 있으면 좋겠다. 난 뭐가 있지 위아래 스킬? 아 해적수 아, 무기 좀 하나만 더 줘봐라. 너 미치잖아. 미치도 미치도 아래로 내려가잖아. 아니, 미치도 한계가 있음. 근데 중인 것까지 미치는 위로 올라가요. 아래가 아니라 얘는 경험치를 많이 줘. 오! 야 무기 나왔다! 오케이 우리 시민 한 명 캐스 그냥 깨겠다. 나이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근데 시민분이 4던전 왔다고요? 뭔 개소리 진짜 잘못 우리 시민 4던전 두 명 와있는데? 오케이 네? 바로 내일부터 견제 갑니다. 아, 맞아 나도 시민분 와있는데. 아 그러네 그 시민분들이 이상이 뽑아. 아 와있어 와있어. 니네 시민 VUV 니네 시민이지. 네, 그분. 아, 그 사람 이상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죽어. 그러면서 혼자 개빡쳐. 형님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지? 이상한 젤리피쉬 잡고 있다고. 어, 아, 퀘스트 해야지. 아이, 부리문 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젤리피쉬 잡으러 간 거예요, 미친 처음에. 아니, 아, 와가지고 날 때려. 여기 죽였습니다. 박원도 잡으면 된다. 박원보다 얘가 훨씬 좋아. 박원보다? 아, 당연하지. 박원 잡다가 여기 오면 거의 힐링 그 자체라니까. 예 잡고 일단 퀘스트 깨러 갈게요. 퀘스트 완료. 아 맞아 야 155만 아. 찍으면 돼. 155만 찍으면 돼. 블루아 미친 5분 남았어. 다음 회차에 근데 오, 보스 잡고 맞다. 하면 나쁘지 않겠다. 해적수의 무기 아. 이제 해적수 안 잡아야겠다. 짠. 아니 무슨 경험치 통이 285만이야 좋았어. 아, 멋어 건드리면 괜히 난리 날까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스트라이크 말자. 아 나원이 많이 바뀌었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신경 안 써 죽였을 텐데. 어? 아이 머사 이제 잡기가 힘들어. 아 고리 문어 초고속 블렌더로 갈아버리자. 160 된 다음에 괴롭혀야지. 네? 아 장난이야 장난. 160 되면 뭐 할 수 있냐고. 아이 드립이야 드립. 160 되면 우리 차에 오지게 난다고. 아, 무기 못 무기 있어서 그래 무기 무기 있어서. 어. 아 무기가 160대야 저거? 어. 아, 160대야. 160 되면 개 세나. 오케이. 아 끝난 다음에 랜덤 무기 전쟁이니까 오늘 꽉 찬 방송이구만. 랜덤 개꿀. 야 중력이는 그 야생 능력자 새로 나온 거 있잖아. 그 체인지 랜덤 능력 그거 잡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 아 이제 너무 하고 싶음. 마지막에 능력 그거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안 되겠습니다. 아 됐어. 근데 그때 레전드긴 했지. 와. 와 인정. 끝나. 나랑 하필 어. 같은 능력이어가지고. 와. 2부 끝난 다음에 시청자 좀 남아 있으면 3부까지 뭐 나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어. 인정. 영상 좀 쌓아놓으면 제주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근데 최근에 계속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때쯤에 제주도 갔어야 됐거든? 일정 때문에 그래 일정. 일정 때문에 방송을 쉬었잖아. 작년 이맘쯤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갈 거라니까 미친. 아이 내가 그래서 날짜 정하자 했잖여! 아니 좀 그 다음날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근데? 어? 내일 가자는 건? 아니 내일 가자고 안 했어. 다음주에 가자 이랬지. 아이 와중이 너무 심하네. 야 그래서 내일 야 내일 갈까? 야 진짜 내일 갈까? 야 내일? 내일 어때? 뭐, 뭐야 씨 아니 아 미친 어, 잘했어. 야 봐 이거 아 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야 나 허니 바꿨다. 아 미친 뭔 개소리야 저거 끝난 거고. 아 머싸 근데 나 못 죽여 어차피 나 너 죽일래. 야 머싸 경험치 다 날라가. 머싸 니 모든 스킬 써도 나 안 죽어. 어 왜 안 죽어 이거 미친? 갑옷 갑옷. 아유 깜치지 마 머싸 뒤지기도 안 되네. 그만해 뒤져 그러다 개꿀 머싸 나갔어. 머싸 적당히 야, 해야지. 야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 약간 여러분 한 2-3분 더 하는 셈일 거야 아마. 아 내가 좀 뒤늦게 타이머 재서. 아니 이거 비용권 써 머싸 그럼 나거리한테 죽는다 그러다. 비용권이 없어서 나 돈이 없어서. 어 야 머싸 죽일라 했는데 나갔어 미친. 야 스킬 썼는데 나갔어. 와 쟤 뭐야? 야 쟤 뭐야 눈 마주치자마자 나갔어. 와 저 녀석 개쩔어. 와 피 8000이었는데 와 개쩌네 쟤. 눈치 게임 이기를 예언해버리네. 니가 말하자마자 바로 나가기부터 눌렀어.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머싸 진짜 나 죽이려 했네. 근데 스킬 다 꼽는 거 보니까. 자, 와, 그래도 여러분들 얼추 153 가까이 그래도 찍었네요. 어, 다음에 짜면 무조건이네. 아, 아니, 잘못 누른. 아, 160까지 빨리 찍어야 되는데. 나 거기 없어, 이씨. 아, 근데 사냥하는 것도 왜 이렇게 재밌냐, 애시는 진짜. 난 이날이 너무 기대돼, 항상. 어. 이런 거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질래요? 재밌는데? 이게 오히려 아, 레거스니까 너무 편한데? 나 진짜 이런 회차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긴 했어. 근데 그러면 해진 소모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제작자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자, 10초 남았거든요? 7, 6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회장님. 어! 회장 모여주세요. 네. 바로 와주세요. 자, 바로 오세요 지금. 아, 바로 왔습니다. 아, 독수 내 다음 회차 해야겠다. 개빡치네. 아, 내가 1등이에요. 제가 1등이에요. 어떻게 개빨라? 뭐야? 어떻게 나보다 빨리 왔어? 자, 회장 도착했습니다. 제 징그러미잖아. 징그러미. 진드롬이 찍으세요. 진드롬이 400 달리기 대회 하면 레전드네. 아, 한 명 누구야? 아, 진짜로. 더워서 아, 아니, 항상 늦어. 항상! 네, 니네 노예예요. 니네 노예예요. 아우 레벨 몇이야? 아우 레벨 몇이야? 보자. 나? 나 152야. 자, 레벨 좀 보자. 와. 머싸 150. 머싸 왜 오늘 레벨 못했냐? 아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까 아, 그거에서 그래요. 당원족. 당원족 하면 레벨업 못하긴해. 와, 핑맨 155네. 근데 갑옷을 못 입었네. 저는 등급 업그레이드 못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등급 업그레이드 못하면 안 되는구나. 물고기를 안 잡아주거든요. 아, 오케이. 그렇어. 나 이번에 난 다곤 포기할게. 양보할게. 계속해요. 아니 바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떡상하려면 아거님 블루 바지 내놓으라 해. 응? 어? 중력을 해보여달라고? 중력이 어딨어 근데? 아거님 블루 바지 보지 않았어 그런가? 보고 오지 않았어. 방어구가 오지네. 방어구부터 사야겠네. 맞잖아. 안 맞나? 아니야 155를 맞춰야. 와! 안 봤었네. 157이네 이 미친. 와. 안 먹은 거 아니? 중력 장난 아니구만. 좀 먹었어. 아, 레벨업 할 때마다 먹는 거구나. 나 근데 159 되면은 경험치통 너무 높아져서 설렐 것 같아. 자, 그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20.5회차로 진행했는데 아 굉장히 그래도 재밌는 회차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아니, 이런 회차가 있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사냥이 재밌었어. 계속. 아 제가 원래 실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이런 회차가 나온다면 나쁘지는 않네요. 네. 예. 당연히 뭐 일부러 할거나 이러진 않죠.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평일에 2만 명 가까이 보는 시청자도 왔고 장난 아니었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서 다음 회차에 더 재미나게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싸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10분 정도 개인 방송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야, 머싸, 날짜에 겁나 좋겠다. 방송 키고 할 거거든요. 무조건 방송 키고 할 거고요. 네. 개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 생방 보실 분들은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네 멤버들 유튜브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1회차 일요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22회차를 보러 와야겠지. 빠빠로 유바